자,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인사를 몇 번 하는 거죠? 아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신가요? 예, 좋습니다. 어, 그래요? 어, 저번에 어린이날 특집으로 푸죽한 소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또 밀레니엄의 그 네. 상당히 이렇게 피부가 깨끗한 분이죠. 네, 네. 밀레니엄의 여주인공. 네, 피부는 깨끗한데. 네, 이것저것 낙서가 많은 분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밀레니엄, 심지어 우리 매니저도 같이 봤어요. 아, 두 분이 같이 보시네요. 아니, 우리 트레이너랑. 네. 또 누구? 거기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그 왜 악덕. 변호사, 예, 후견인. 예, 후견인. 예. 네, 아시죠? 아, 근데 우리 매니저랑 너무 닮은 거예요, 느낌이. 아이,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돼요. 털 있는 몸이 나왔던. 글쎄, 한참 동안 놀려먹었던. 여자애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더니 막 땀을 흘리더라고요. 네. 자, 어쨌건 네. 밀레니엄 영화 다행입니다. DJ가 봐서. 근데 전 사실 좀 기분 나빴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아무래도 그래서 영화를 옮겨서 그런지 뭐 네. 아니 굳이 고양이를 저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건 뭐 원작에 다 있는 부분이고 원작에 없는데 뭐 더 선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데이비 핀처 감독이 보탠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워낙 불편한 내용이라서 그렇지 이제. 그걸 찍은 방식을 보면 그렇게 선정적으로 찍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시장님은 그렇게 느끼신 게 아니라 다 그 네. 개봉 당시에 필 바드 무비라고 그랬었고요. 그런데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을 했었죠, 미국에서. 다니엘 크레이그죠? 예, 다니엘 크레이그 그리고 007 요즘 007로 네네. 여러분이 알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제 경제 저 탐사 보도 전문 기자, 네. 강직한 독립 언론인으로 나오는데 네. 뭐 아무래도 조금 수사라고 부를 수 있는 활동이 취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기자라서 그냥 보통 기자라기보다 이렇게 탐사 보도를 하는 기자다 보니까 그렇죠. 영화를 보고서 그리고 또 감독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의 007 이미지를 약간 패러디하는 것 같은 연기를 선선히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느낌이 더 났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멋지기만 하진 않잖아요, 이 남자가. 그래서 그렇죠. 아니 좀 약간 너무 거지라서. 그리고 바람둥이이기도 하고. 예, 예. 예.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그런 인간으로 묘사가 되죠. 모든 걸 다 아주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만은 아니고 그렇지만 미덕이 예. 있고. 그런. 진짜 제임스 본드였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겠죠. 장르나 네. 리얼리티의 뭐라고 정도가 좀 다르니까요. 두 영화는 아무래도. 왠지 김혜리 기자님은 다니엘 크레이그나 네. 그 러셀 크로우 같은 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뭐 그런 쪽도 좋아하는데 좀 낯설긴 해요. 주변에 잘 없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거친데 예. 이렇게 양복안에 그냥 동물을 숨겨놓은 것 같은. 그냥 얄쌍하니 착한 남자보다는 네. 좀 이렇게 남성미가 있는데 그거가 이렇게 수트 밑에 가려지는. 예. 사실은 생각 안 해봤는데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괜찮은데요. 그죠? 네. 뭐 제가 뭘 마다하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왠지 이렇게 약간 그런 쪽 배우를 소개할 때 눈이 좀 더 반짝거리시는 것 같아서. 아, 예. 뭐. 물론 서태지 선배님은 여러겠지만요. 또 최근에 다시 슬슬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 놀림이. 아니 뭐 놀림인가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본인이 너무 부끄러워하시니까 아, 제가 예. 더 신이 날 뿐이죠. 또 덕분에 제가 인터뷰하긴 글렀습니다. 아니에요. 왜요? 근데 뭐 인터뷰 잘 하시는 분도 아닌데요. 뭐. 그러니까요. 그냥 핑계죠. 진짜 하고 싶어 보인다. 아, 배두나 씨 나왔었어요. 예, 예 알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일 때문에 취재하러 뵀었어요. 그래요? 예. 뭘 하시던가요? 아, 정말로 기다려서 출연하신 방송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알겠습니다. 아, 재수없다고 기사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어쨌건, 뭐, 정말 내용과는 관계없이 참 요즘 헤드라인 잡는 거 보면 네.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밀레니엄 영화의 리스벳 살란데르. 예, 캐릭터 이름은 리스벳 살란데르죠. 네. 줄거리를 좀 듣겠습니다. 네, 뭐 일단 이 영화는 책으로 먼저 큰 성공을 거뒀었어요. 네. 스틱 라르소린이라는 스웨덴 작가 원작의 베스트셀러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스티브 자일리언이라는 유명한 할리우드 작가 겸 감독이 각색을 했죠. 이 작가는 여러분이 쉰들러스 리스트로 아마 처음에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 있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머니볼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네네네. 그 영화 시나리오도 썼었죠. 네. 그래서 줄거리를 조금
말씀을 드려 주셔야죠. 예. 예, 예. 뭐 말씀드린 대로 배경은 스웨덴이고 이제 스톡홀름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네. 앞에 약간 프롤로그는 스톡홀름이 아니지만 예, 어쨌거나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경제 비리 탐사 보도 전문 기자인 그 밀레니엄이란 주간지에 미카엘 블롬크비스트라는 남자가 나와요. 네, 이름들 둘 다 끝장나죠. 미카엘 블롬크비스트랑 예, 리스베트 살란데르. 살란데르랑. 예. 네. 근데 이 데니얼 크레이그가 연기한 이 미카엘이 이제 거물급 그러니까 스웨덴의 거물급 기업인인 베네스트렘이라는 기업가가 그 공공 기금으로 조성된 펀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그걸로 유령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동구권이 개방되고 나서 거기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들한테 기금을 대줘서 투자를 하도록 한 게 있는데 그걸로 이제 제대로 하지 않고 유령 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이익을 취했다 이런 내용을 취재해서 폭로 기사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역공을 받는 거예요. 그 기업인으로부터 그게 뭐냐면 이제 그쪽에서 먼저 이 기자가 정보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거꾸로 가짜 정보를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도한 내용 중에 일부가 허위 사실인 거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요만큼만 허위 사실인데 그거를 자기들이 일부러 미끼를 던져서 이 보도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버린 네. 거죠. 이걸 믿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전체가 가짜로 이렇게 도매금으로 오보로 넘어가는 전략에 걸려들게 된 거죠. 어쨌거나 이제 결과는 언론인으로서 명예가 실추된 거고 이제 조금은 일선에서 물러나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잡지를 같이 오랫동안 운영해 온 에리카라는 여성 동료 그리고 사실은 이 미카엘의 애인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밀레니엄을 맡기고 잠시 물러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일단? 네, 그럴까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곡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곡은 네, 이미그랜트 송. 예. 캐러노. 예, 밀레니엄 이 영화의 바로 오프닝 크레딧 시퀀스에 흘렀던 음악이고요. 네. 여러분이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데이비 핀처 감독 영화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븐이라는 영화 작품,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라는 작품에서도 같이 감독하고 일했던 뮤지션 트렌트 레즈노가 밀레니엄도 음악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카레노를 피처링을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카레노랑 트렌트 레즈노가 예. 아티커스 로스라는 사람도 같이 했던데요. 예, 팀도 있고요. 예. 자, 이미그란트 송이라는 곡 들어보면 그 영화가 쫙 떠오르겠죠. 그러면 듣고 돌아옵니다. 네, 음악 도시에 어울리는 감성적인 곡이었습니다. 캐런 오브 트렌트 레스너의 이미그란트 송이라는 네, 오프닝 때 나오는 곡이래요, 이 영화에. 예, 저 데이비 핀처 감독의 또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하나가 네. 우리가 영화 볼 때 오프닝 크레딧 시퀀스라 그러죠. 이렇게 만든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제목이 나오고 이러면서 네. 영화 전체를 소개하는 것 같은 곡을 가리켜서 네. 오프닝 크레딧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걸 아주 너무나 맛깔나게. 잘 만들어요. 예. 아주 아주 멋지게 만들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막 무섭고. 아, 보셔서 기억나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영화의 경우에는 이제 검은색 타르가 끈적끈적하게 흘러내리면서 그게 뭐 여성과 남성의 신체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컴퓨터 네. 그러니까 뭐 사이버펑크적인 이미지들 위로 흘러내리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 음악이 쫙 깔리는데 이게 거의 보는 순간 너무 이렇게 사실 이건 영화를 보고 나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리스벳이라는 주인공이 갖고 있는 끈적거리는 악몽의 상태를 표현하면서 그녀가 하는 그 해킹이라는 작업도 표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야, 그렇게 이해가 되는구나 또. 그러니까 작은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이죠. 예, 예, 맞아요. 보면은. 예. 근데 이걸 보는 동안도 영화가 뭔지 몰라도 아무튼
저는 이걸 보면서 보는 순간 아드레날린이 솟아나고 아, 요 시퀀스만을 위해서도 DVD를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되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비 핀처 감독은 항상 오프닝 시퀀스가 범상치가 않았어요. 그 세븐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거기서도 이렇게 철침으로 글씨를 긁어서 쓴 것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올라오면서 앞으로 펼쳐질 영화의 분위기를 잘 보여줬었고요. 그게 감독 혼자만의 역량일까요? 아니면 그걸 취사 선택하는 재주일까요? 감독, 한 감독이 이런 걸 자주 내놓는다는 건 분명히 감독의 입김이 뭐가 하는 거죠. 있는 예. 것이고요. 그리고 파이트 클럽도 아마 여러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몸속 세포 안에서 어떤 화학물질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 그러니까 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것 같은 영상들이 촥 나왔었어요. 그리고 패닝룸은 이후에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그걸 본따서 했었는데 네. 그 글씨들이 건물과 거리의 각도에 맞게 입체적으로 그 타이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네네네. 그 아마 광고 같은 데서도 많이 그걸 따라했었죠. 나 이 감독 영화 데이비 핀처 영화를 왜 이렇게 많이 봤죠 저는? 이게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성공한 감독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요? 네, 어쩐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핀처 감독 당신한테 오프닝 크레딧 시퀀스란 무엇입니까? 소중장구군요. 예, 그랬더니 네.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영화 마케팅이라는 건 영화 내용과 뭐든 간에 그냥 주류의 무난한 취향에 맞춰서 일단 극장까지 그들을 데려오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영화 내용이 어쨌든 간에 좀 왜곡될 때가 있다는 거죠. 원만하게 왜곡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오시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일단 극장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내가 오프닝 크레딧 시퀀스로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느낌으로 만든다. 그래서 뭐 무슨 광고를 보고 오셨건 제 영화는 이런 영화입니다라고 내가 내용을 소개하는 느낌으로 오프닝 크레딧 시퀀스를 연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내가 그 진짜 담겨 있는 거군요. 그래서 진짜 고개가 끄덕여졌던 기억이 나요. 그러네요. 네, 네. 멋있었어요.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 있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그 미카엘 블롱크비스트 기자가. 네. 근데 그때 그한테 어떤 연락이 오냐면 이제 과거 스웨덴 최대 재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순위가 떨어졌지만 굉장히 네. 가장 중요한 기업이었던 방예르 가문의 회장 네. 헨릭 방예르로부터 뜻밖의 의뢰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시장님 보셨으니까 다 아시지만 그 스톡홀름에서 한 기차로 4시간 정도 떨어진 헤데슈타트라는 좀 동떨어진 섬마을에 와서 이제 거기가 이제 박예르 일가가 다 모여 살고 있는 데인데 네, 박예르 딱 잘 어울려요. 네, 그 회장 나의 전기를 지필해 달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표면적인 명분이고 그 회장이 이 탐사보도 전문 기자한테 의뢰하는 것은 사실은? 40여 년 전에 이 방예르 가문의 의문의 실종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40여 년 전에 실종돼서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회장이 예뻐하던 조카딸 해리엣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적을 해달라. 내가 그동안 모은 모든 자료를 주겠다. 당신이 수수께끼를 푸는 그 능력을 여기다 발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근데 이제 이 집안은 그냥 보통 집안이 아니라 굉장히 음험한 비밀로 가득 찬 집안이었고 가족들끼리도 서로 불신하고 반목이 심한 데다가 그리고 제일 어두운 부분은 뭐냐면 이 가문 사람들 중에 나치 추종자가 두 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전범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까지 했었던. 그래서 그렇지만 뭐 사실 뭐 그렇게 구미가 당기겠어요 기자가 이런 일에. 그래서 내키지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회장이 던진 미끼는 그걸 해주면 당신을 이렇게 어려운 궁지에 몰아넣은 그렇지만 사기꾼인 게 분명한 베네스트렘이라는 아까 그 기업가 얘기를 했잖아요. 물어드릴 수 있는. 네, 그 사람을 꼬리를 밟을 수 있는. 증거를 내가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야죠, 해서. 그러면. 그래서, 예, 그렇죠.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마을로 가게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해야 되는 리스벳은 어디 있는가. 한 번도 안 나왔죠, 아직. 예. 네. 그니까 이 영화의 특징은 이렇게 처음부터 만나질 않죠, 두 주인공이. 근데 이 리스벳은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심지어 영화 제목도 밀레니엄이 아니잖아요, 원래, 원작은. 문신을 새긴 뭐 소녀 예, 아니었나요? The Girl with a Dragon Tattoo. 예, 맞아요. 저 그게 바로 리스벳인 거죠, 사실은. 네네. 근데 이 리스벳은 이제 스톡홀름에서 보안 경비 회사의 비상근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 그녀가 들어오게 되는 계기는 아까 헨릭 방예르가 미카엘한테 그 의뢰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의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미카엘이란 기자의 뒷조사를 이 보안 회사에다가 이제 의뢰를 시킨 한 거예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일을 맡은 게 이 회사 직원인 리스벳인 거죠. 그래서 그 귀신 같은 솜씨로 미카엘 블롱크비스트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보고서를 써가지고 방해르 그룹에다 넘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녀는 이 정보 수집 이 분야에서 최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극히 태도는 비사교적이고 외모도 보통의 20대 중반 여자라고 볼 수는 없는 외모인 거죠. 예. 그리고 개인사도 상당히 독특해서 어렸을 때 이제 폭력 성향이 있다고 이렇게 관찰이 돼서 청소년 보호기관에 수용이 됐다가 지금 현재는 성인이지만 법적으로 후견제도의 관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성격은 아무도 믿질 않아요. 이제 다른 사람을 아무도 믿지도 않고 오직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만으로 이 사회생활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녀가 처음으로 마음을 연 이 사회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굉장히 선량한 후견인이거든요. 지금 현재 뒤를 봐주고 있는. 그렇죠. 근데 그 변호사 좋은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그러면서 그 일을 이어받은 변호사가 아까 벌써 미니에 예. 그분이 아주 인기가 많아요. 욕 먹고 있나? 이 영화 한다 그러는 순간부터 욕을 아, 예. 많이들 써주고 있으세요. 예. 그 사람 참 연기 잘한 거죠, 그러면. 근데 솔직히 보면서 배우가 좀 안 됐었어요, 저는. 되려? 뭐 어쨌거나. 근데 그런 이제 나쁜 변호사를 만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후견제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후견인이 자기가 원하면 이 피후견인의 재산권 행사 범위라든가 이런 걸 마음대로 제한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네. 앞서 리스벳이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판정을 받았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독립적인 아이라는 걸 알고 있던 나이든 그 변호사는 최대한 자율성을 허락을 해줬었는데 네. 이 나쁜 변호사는 그 돈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할 뿐 아니라 그걸 볼모로 잡고 돈을 볼모로 잡고 이제 리스벳에게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게 되죠. 근데 뭐 이 캐릭터 조금만 영화를 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 건드린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크게 혼나죠. 네. 예. 그래서 그 뭐 보안회사를 다니면서 갖고 있던 감시 추적 능력이라든가 약간의 액션 능력, 책의 원작을 보면 킥복싱도 상당히 잘해요. 영화에 잘 표시가 안 나지만. 그래서 그걸로 거의 이 변호사를 너무나 처절하고 옴죽달싹도 못하게 그런 복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미카엘은 그 마을에서 그 하리엣 사건을 조사를 하다가 방해르 그룹에 제출됐던 자기의 뒷조사 보고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고서 너무나 놀란 거죠. 너무 잘해서. 그렇죠. 어떻게 이걸까지 다 알았나. 거의 내 컴퓨터에 하드에 들어왔다 나간 거예요. 이 리스벳이. 그래서 보고서 이 능력자를 나의 보조조사원으로 써야겠다라고 긍정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예, 반응을 네. 하고 그래서 그녀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리스벳은 실물로 이 자기가 조사했던 사람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굉장히 모든 타인들에게 적대적이라 그랬잖아요. 네. 좀 편안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둘이서, 방해르 가문에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를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와중에서 이 제목에 나온 것처럼 여자를 증오하는 남자의 범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범죄 성격을 파악하는 순간 그것이 리스벳의 어떤 트라우마를 건드려서 오히려 미카엘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조사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영화는 신기하게도 우리가 처음에 제1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미카엘로부터 주도권이 영화 점점. 중반으로 넘어가면 주역과 조역이 바뀌는 이상한 영화예요. 네. 그러고 보니 그 조사하는 동안 그 도서관에서 깜깜한데 혼자 책 보는 게 전 되게 무서웠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남자가 책 아니요, 볼 때. 아니요, 리스벳이 예. 뭘 찾잖아요. 예, 예. 그 사서 같은 데서. 근데 완전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애 같았나요? 자, 저희는 2부에 다시 와야 됩니다. 네. 기자님. 네. 그래도 되겠죠? 그러죠, 뭐. 네, 잠시만요. MBC FM for you. 자,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기자님이랑 초콜릿을 나눠 먹었는데요. 저희가 나이가 나이니만큼 당이 떨어졌어. 좀 짭짭될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기침한다고 걱정해 주시는데 오늘 야외에서 달리기를 했는데 확실히 공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뛰고 나면 한 2, 30분 정도 좀 고생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조용히 몰래 하겠습니다. 기침은.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입에 침이 계속 줄줄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함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사건 조사하고 있었죠? 아, 예. 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스터리 스릴러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영화들처럼 제가 장면 장면 세세히 말씀을 네.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렇고. 그냥 아주 재밌고 박진감 있는 영화라는 장면?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영화가 이야기 매체만은 아니잖아요. 그 플러스 알파의 매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컷 외에 플러스 알파, 그게 뭔진 몰라도 그런 걸 주는 컷들에 의해서 그 영화가 얼마나 좋은 영화인지가 갈릴 때가 많은데 네. 아무래도 할리우드 영화들, 뭐 주류 우리가 흔히 즐겨 오락 으로 보는 영화들은 이야기를 즐기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정보 컷으로만 이루어지는 영화들일 수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영화의 우수성을 우리가 저울질할 때 기준이 그 정보 컷들 중에서 어떤 정보 컷들을 골라서 어떤 리듬으로 보여주느냐인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세련된 대중 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비 핀처 감독 영화 중에서 대중성의 정도는 다 다른데 뭐 이 영화 정도면은 이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도 이제 핀처 작품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것도 보셨어요? 네, 케이블로. 아, 네, 그 영화랑 더불어서 굉장히 대중적인 문법을 가진 영화 속에 속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디악이라든가 뭐 파이트 클럽이라든가 소셜 네트워크는 같은 감독의 영화지만 이제 훨씬 더 이렇게 문법이 쉽게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어디 결론이 어디를 향해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영화 경우에는 목표가 분명하고 처음부터 그리고 뭐랄까 적이 분명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대신 잔뜩 긴장하고 하나도 안 놓치려고 노력한 반면 너무 좀 싱겁지 않았나. 아, 마지막에요. 네. 그게 이제 이 영화가 3부작 중에 일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스웨덴에서는 이미 몇 해 전에 이 원작 소설 3권으로 나온 원작 소설을 3부작으로 영화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다 개봉을 했어요. 스웨덴판 영화들이. 근데 할리우드에서 뒤늦게 이 영화를 다시 할리우드판으로 만든 거죠. 아하. 그래서 그 두 번째 이 시리즈 3부작의 두 번째 영화를 할리우드판의 두 번째 영화를 데이비 핀처가 연출할지 안 할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루니 마라 그러니까 리스벳을 연기한 이 배우는 아마도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보니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자, 그럼 이제 뭐 줄거리 끝까지 얘기해 주시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캐릭터 얘기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먼저 우리 리스벳 살란데르라는 여성은 사회적 위치로 봐서 이 캐릭터를 설명하자면 소수자 중에 소수자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회적 소수자 중에 소수자. 뭐냐면 일단 뭐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양친이 다 죽었는지 어떻는지는 일부에서는 밝혀지지 않죠. 뒤에 2부, 3부로 나가면서 이 리스벳의 과거가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네. 일단은 혈혈 단신이고요. 실제 우리가 보는 그 영화 그렇죠. 속에서는 그리고 몸도 막 거식증 환자만큼 깡마르고 있고 거기다가 옷도 거의 펑크족처럼 입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정규적인 직업 물론 회사원이긴 하지만 그게 아주 정규적으로 회사에 출퇴근하는 그런 직업은 갖지 않고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애인이든 남편이든 뭐 누구든 간에 정규적인 파트너도 없어요. 그리고 성적인 정체성도 이제 모호하죠. 네. 예. 그래서 양성애자로 나오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조건은 규정이 되지 않아 소속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캐릭터가 되기도 하지만 이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막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진 게 없으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도 사람을 사귀고 이렇게 사교적으로 행동을 해서 뭔가 이렇게 우정이라든가 의리라든가 이런 걸로 자기 편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할 만도 한데 그런 안전망, 어떤 우정도 존경도 사랑도 이런 걸 구하려는 자기 쪽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전혀 안 하는 캐릭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섬 중에 섬이고 네. 정말 황야의 이리 같은 도시의 뭐라고 해야 되나 론 레인저 같은 그런 네.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소수 중에 소수. 네. 근데 이게 여자라는 게 이제 조금 이런 캐릭터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여성이고 20대 여성이 이런 캐릭터라는 게 저는 조금 흔히 볼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외모 면에서 보면은 원작에는 훨씬 더 튀게 표현이 돼 있어요. 키 150에 체중 40kg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 책에는. 진짜요? 근데 사실 영화 속에서 루니 마라는 그렇게 작
작지는 않죠. 작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느껴지는 않았는데 일단 손발도 되게 작고 뼈도 가늘고 그리고 약간 광대뼈는 유럽인 치고 솟아 있어서 조금 아시안적인 느낌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돼 있고요. 사실 이 역할로 처음 거론됐던 배우는 제가 들었던 건 나탈리 포트만이었어요. 느낌이 오시죠, 약간.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네, 그 나탈리 포트만이 이제 어떤 이유로 거절을 했고 그래서 이 캐스팅된 루니 마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소셜 네트워크를 보셨으면 언뜻 스쳐갔을 거예요. 맨 처음에 영화 시작됐을 때 마크 주커버그가 여자친구한테 차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크 주커버그를 차는 여자친구로 한 5분 정도 나왔었던 배우가 이 배우인데 외모가 너무 표변을 해서 이 영화를 보고서 아, 그 여자였다고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뭐 외모도 보면은 나 아웃사이더예요라고 써있는 외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고 말투도 소년처럼 남자아이처럼 말을 하고 예, 예, 예. 그래서 아, 이 친구는 뭐 어떻게 위장을 해서라도 겉모습을 어떻게 꾸며서라도 주류사회에 편입되고 싶은 욕구가 전혀 없구나. 그걸 딱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만큼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녀를 지키는 거는 어떤 위장도 아니고 그냥 잘 갖고 있는 능력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은 천재적인 수학 능력, 컴퓨터 실력, 그리고 사진적 기억력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사진적 기억력. 그러니까 딱 보면 사진은 셔터를 눌러서 찍듯이 곡이 자기 시야에 들어왔던 걸 다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그 원문에 그렇게 예, 원작에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말로 영화에서는 표현이 안 되지만 그래서 비상한 능력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를테면 뭐 수학 공식이라든지 천체 물리학이라든지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즉시 이해하는 일종의 돌연변이랄까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장애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이 능력을 갖고 여자는 이제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녀가 컴퓨터를 다루는 장면들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자판위로 손가락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네. 물론 인터넷도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처럼 보였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약간 자괴감에 빠졌던 게 아니 분명히 사양은 다르겠지만 나랑 같은 브랜드 컴퓨터인데 쟤는 저런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같은 기계로 뭘 하고 있나 너무 안심해지면서 마치 무슨 스타인웨이 피아노로 그렇죠, 맨날 나비야만 예. 치고 있는 것 같은 네. 기분 어. 그리고 뭐 포르쉐로 동네 마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운전 면허 시험을 보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장면들이 아마 그녀를 인상적이고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원작을 안 보고 영화를 본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그녀가 보여주는 활약,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서 보여주는 활약이 되게 인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네. 너무 외롭고 그냥 혼자 사실 스타일 자체가 되게 호감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처음 나왔을 전혀, 때. 전혀,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죠.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왜 마음이 누그러들면서 그 네. 이 다니엘 크레이그를 향한 마음이 좀 보이고 예.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면이 생길 때부터 연민이 시작됐던 것 같긴 해요. 네. 막 그래 잘 됐으면 좋겠고 약간 좀 예. 그런 게 그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냥 계속 그렇게 그런 일만 당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매력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3부로 나뉘어 나오면서 나오는 문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 그녀가 사실 어렸을 때 이런 일을 겪었어요라고 말을 해서 그녀를 연민하게 해줘야 되는데. 주류 상업영화 그렇게 하겠죠, 보통. 네.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세련된 방법은 아니긴 하고요. 네. 이 이야기의 구성상 일부에는 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녀의 리액션만 보고서, 그녀의 외로움이라든가 특수한 처지를 유추하는 거죠, 그냥.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아, 그녀에게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감을 그냥 이렇게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리스베스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난 캐릭터는 삐삐예요. 삐삐 말괄량이 삐삐. 그러니까 사실 그 나라죠 스웨덴. 네. 그러니까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라고 유명한 동화 작가의 작품이잖아요. 네. 말괄량이 삐삐가. 네. 그래서 원작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말괄량이 삐삐 닮았다 그러니까 화를 내죠 리스베시. 근데 외모상으로도 삐삐를 닮았지만 이렇게 비쩍 마르고 약간 중성적이잖아요. 삐삐가 네네. 우리 어렸을 때 삐삐가 남자애라고. 왈가닥. 예예. 예. 네.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왜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괄량이 삐삐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금화가 잔뜩 든 괴짝이 있었어요. 그랬나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해적 선장이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했는데 네. 그것처럼 리스벳도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자기가 원래는 별로 가진 게 없지만 뒤로 가면 해킹 능력을 동원해서 그런
검은 돈 그렇죠. 이런 거를 확 땡겨와서 네. 이런 금화계좌에 해당하는 계좌 이런 걸 갖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까지 보면서 아 정말 삐삐네 이렇게 하면서 봤던 그 스웨덴 쪽에 뭐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어떤 이런 캐릭터 예. 아니면은 스티브 랄슨이 이 소설을 쓰면서 삐삐를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썼으니까 그렇구나.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무디 블루스의 곡을 고르셨는데요. 아 이 노래는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영화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제 곧 개봉하는 다크 쉐도우스라는 팀 버튼 감독과 조니 뎁의 신작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팀 버튼과 조니 뎁은 만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자, 어쨌건 네, 네 돌아와야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이 캐릭터의 특징으로 소수자 중에 소수자,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주 간단해요. 이 영화 제목처럼 여자를 증오하는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네. 이 리스벳은 말하자면 여자를 증오하는 남자들을 증오하는 여자인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여성 혐오로 인해서 또 그 여성이란 말 속엔 사실 이 작품 속에는 많은 주변부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구권에서 들어온 이민들이라든가 인종적인 소수자라든가 성적인 소수자라든가 네. 이런 모든 사람들의 가해지는 폭력을 뜻하는 거죠. 이 여성을 혐오하는 남자들이라는 말이 뜻하는 거. 네. 그래서 일종의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들 안에 남아있는 파시즘의 흔적 이런 것 모든 것에 대항해서 싸우는 여자인 거예요. 리스벳은 그건 사실 일부에 안 나오는 그 그녀의 어렸을 때 상처하고도 관련이 있는 얘기고요. 네. 근데 그 반응은 어떤 방식으로 싸우냐면은 돌로 맞으면은 바위로 들고 가서 던지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날 밀어 너는 이런 거죠. 예, 그 아까 그 나쁜 변호사하고의 에피소드에서도 보면은 단적으로 아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누가 권총으로 쏘면 기관총으로 가서 쏘고 기관총으로 쏘면 바주카포를 들고 가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뭐 그런 사람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공권력에 의존을 전혀 안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여자는. 왜 그러냐면, 불신하기 때문인데, 어렸을 때 그녀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힌 인물이 그 국가안보라는 핑계로, 무슨 짓을 해도 그 경찰에 의해서 뭐라 그러나 보호되는 사람이었던 네네.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열외. 네.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말해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자기가 힘이 더 약해도 자기가 이렇게 악착같이 싸우는 편이 낫다라는 자력구제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녀는 이제 이 사회가 어떤 사람들 보면은 바로 만만히 대해도 좋은 희생자로 분류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 자상한 후견인을 만난 사이에 잠깐 잊고 있다가 네. 다시 자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를.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책에서 이렇게 특별히 나처럼 나 같은 외모를 가진 여자가 특히 펑크족 찢어진 가죽 잠바를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구절들이 소설 속에 나와요. 네, 그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구절을 인용해드리면 그녀가 살아온 세계에서 소녀는 일종의 허가된 희생물이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나 그녀가 낡은 가죽 점퍼를 입고 눈썹에 피어싱을 하고 어깨에 문신을 한 소녀, 즉 사회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일 경우엔 더더욱 그랬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그런 점에서 리스벳이라는 캐릭터의 이제 미카엘보다도 조금 더 주제적인 무게는 더 실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들죠. 결국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그건 뭐 약간 뭐 홍길동처럼 네. 뭐 이렇게
그 능력으로 신철 기물한 뭐 여자에겐 해킹 능력과 어떤 그런 비상한 무언가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점점 더 싸움이 커지고요. 입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어렸을 때 그녀의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스웨덴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그 그러니까 비리 기업이라든가 파시즘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이 리스벳과 미카엘의 싸움. 근데 리스벳과 미카엘은 1부의 끝에서 서로 헤어져서 계속 한 팀은 아니에요. 근데 2부에 가면은 서로 어떤 사건이 터짐으로 해서 서로에 대해 1부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그 상대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멀찌감치서 서로 조력하면서 싸움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 재밌는 점은 두 사람이 맺는 파트너십의 성격이 좀 특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여주인공 쪽이 훨씬 활동적이고 용감하고 대담하고요. 미카엘은 좀 바람둥이에 약간 수동적이고 그렇지만 속이 깊고 강직한 사람. 네네. 이 정도로 나오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남자 쪽이 뭐 유약하거나 어리석게 그려지는 건 아니고 좀 다른 방식으로 매력이 있다는 건데 이제 이 여자가 남자한테 끌리는 것도 남자가 리스벳을 너무 별스럽게 대하지도 않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녀를 별스럽게 대했는데 네. 아니면 막 보호해 주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무시하지도 않고 여자가 대답을 안 하면 대답 안 한다고 보채지도 않고 이 남자는 그냥 딴 일을 해요. 뭐 물어봤는데 그렇죠, 여자가 그렇죠. 대답을. 그러면 은근히 자기 쪽에서 오히려 관심이 가는 그런 식으로 서로의 호감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은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까지 누구하고보다도 타인과 더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미카엘하고 마지막에 가면은 아 그래선 안 돼라는 식으로 자기를 다잡아 세우는 그런 마침표를 보게 되죠. 영화를 계속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유치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잘 되길 해피엔딩을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 많은 돈과 네. 네. 그 돈도 참 탐났었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자, 뭐 영화를 정리해 주실 건가요? 아니요, 뭐 특별히 정리해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전 아마 올해 연말 결산에서 분명히 이제 매력적이었던 캐릭터들이나 이런 거를 뽑게 될 텐데, 네. 상당히 물리치기 힘든 후보가 아닌가 싶어요. 리스벳 살란데르라는 캐릭터는 보고 나서 저도 눈썹을 밀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에이 그건 아니다 진짜. 아 근데 정말 그래서 위험한 캐릭터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위험한 충동을 느끼게 하다니. 그래서. 피어싱? 근데 사실은 밀었다기보다 기자님 좀 독특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코를 뚫으시면 코 중간을 이렇게 코뚜레처럼 아마 기자계의 어떤 가장 유명한 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음악이랑 안 어울려요. 자, 정미정 씨 들으면서 느끼는 영화의 즐거움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주시는 들리는 영화의 교본 영화 요정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 뒤 지금 피어싱과 눈썹을 미시면 네. 자 이것도 기자님 선곡이죠? 네 저 아까 우울한 노래들을 틀려드려서요 네. 그냥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네. 맑은 연주곡을 골랐습니다 네 병주고 약주고라고 하죠 이로마의 River Flows in You 다음 주 영화는요? 좀 다른 소녀 이번에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 아 좋다 좋다 예, 일본 애니메이션의 마코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부에 다시 옵니다